첫 번째 꾸러기 원정팀에서 원정을 간 파주에 있는 제이타쿠 클럽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단식 우승 한재희 관장님의 프랜카드가 있고요. 네, 이게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기역자 형태를 보여주고 구장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고, 네, 벽면에 지금 보시면 선수들 사진 사이에 있는 1주년 기념 방명록 라는 여러가지 유명한 선수님들이 이렇게 1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보람 선수도 있고 남규 선수도 있고 많은 유명한 탁구 스타들이 방명록을 남겨주신 모습이고요. 구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보라색 벽에 상당히 바닥도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이었고요. 이쪽은 레슨하는 다리였고 이쪽은 로봇이랑 공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네 군데나 있네요. 네,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제이타쿠 클럽의 네 구장 너무 운동하기 좋은 상태였어요. 네. 쭉 탁구대가 6대로 또 게임할 수 있는 곳이 놔져 있었고, 네, 여기는 지금 관장님 모습과 요금표입니다. 어디 거? 있어? 네, 오빠 라켓 못 써요? 뭐예요? 야사카 라테자 세븐. 라켓은 마린카본. 마린카본. 뒤에는 야사카 스피네이트. 아, 그래요? 변화는 별로 없어요. 네, 이거 깨끗한 쪽이죠? 깨끗한 러버. 깨끗하고 좀 스피드 위주. 스피드? 알겠어요. 감사해요.